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네.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지금 선행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뭐가 있는지 목차처럼 혼자 스스로 책을 봐야 되는데 혼자 책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쭈루루루 개념만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쫙 한번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뭐라고요? 혼자 다시 도전해갖고 처음부터 뭐를 끝내야 돼요? 교과서를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네. 교과서를 다 풀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조금 질문한 다음에 혼자 개념원리라는 책 중학생들 보는 거 네. 이거를 또 혼자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틀리면서 모자라는 개념을 보충하고 보충을 한 다음에 이제 혼자 고난도 풀 때 뭐 이 정도 됐을 때 선행이라 그러지 여기까지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초. 네. 이해됐죠? 네. 자, 2는 뭐예요? 2등과 생각해서 2는? 변은 뭐예요, 변? 변은? 폐쇄된 도형의 가장자리. 여기 변. 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분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변, 선분. 주변 할 때 변자예요, 주변. 폐쇄된 도형의 가장자리, 변, 주변, 선분도 되고, 그죠? 네. 등은 뭐예요, 등? 같아요. 오, 같다예요. 같아. 몇 개가 같아요? 두 개. 맞아요! 그러면서 2는 2네요. 네.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그려주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려주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랑 같다 이렇게 써주죠? 네. 이걸 이름이 뭐라고 해요? 무슨 변? 아래에 있으니까? 밑변. 오, 밑변이에요, 밑변. 밑변이라, 2등변 상태가 요 변하고 요 변은 같잖아요? 그럼 신기한 거 알려주면, 이거를 반으로 쫙 접어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내려오면 이게 뭐라고요? 직각. 이게 직각. 여기도 뭐라고요? 직각. 그러면 이 변하고 이 변은? 같다. 이걸 무슨 각이라고 그래요? 밑변에 있는 각이라 뭐라 그래요? 밑각. 밑각. 밑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로 갈 때는 양끝각 해도 되고 이 밑각이 같아요. 이 길이도 가고 이 길이도 같아서 이 직각이 같으면 이 두 개는 뭐라고요? 합동. 합동. 합동이에요. 그럼 왜 같으냐? 왜 같으냐? 이렇게 직각으로 나눠지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요 두 변 길이 같고요. 그럼 요 변도 요 각하고 요 각하고는 같아요. 각을 몰라요? 두 개로 나눠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자, 삼각형이라는 거가 있으면 뇌가 세 개? 각이 세 개. 변은? 세. 또 뭐가 세 개야? 꼭지점도 세 개. 세 개. 다 세 개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각형이 되려면 한 선이 제일 길죠? 네. 이게 두 개가 이만큼 있으면 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있고 요 밑에가 C라면 A선하고 B하고 더하면 짧은 거 두 개 더하면 길은 것보다 반드시 뭐라고요? C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네. 쫙. 그러니까 요게 삼각형의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삼각형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은 이거 갖고 같아. 그럼 나중에 2등변 삼각형 말고 뭘 배워요? 직각삼각형을 배워요. 이거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배우면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면 자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뭐뭐가 있죠? 이게 합동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데 합동이라면 합동 똑같으려면 뭐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삼각형의 합동 삼각형이 똑같아 이거는 합동 그러니까 합동 똑같다 라는 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닮았다 그럼 이렇게 쓰죠 비례식으로 합동 삼각형의 합동 여기는 뭐라고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자 삼각형의 합동이면 뭐가요? SSS 하면 합동입니다. 뭐가 같아요?
삼각형에 뭐가 같아요? S가 뭐예요? S가 사이드라고 해요. S-I-D 사이드 옆에 변 세 변이 같다 이해되세요? 각은 A예요. 앵글 각도 앵글 이해되세요? 또 뭐 있어요? S 이거 뭐 삼각형 S 화면 AS 또 뭐가 있어요? ASA A 맞아 ASA 요거를 그리면 요거를 그리면 뭐 이거 그려보세요 그러면 변을 그린 다음에 이 각이 같고 이 각이 같아야 돼 요거는 뭐라고? 두 변을 그리고 요 끼인 각이 같아야 돼 무슨 각? 끼인 각 응 끼인 각 그럼 요거는 무슨 각? 양끝 각 뭐라고요? 양끝 양끝 각 양끝이 있잖아 양끝 각 그럼 요거는 뭐라고? 변 세 개의 변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거는 저절로 그려야 돼 이렇게 네 자 요 삼각형은 세 개가 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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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네 그럼 저절로 각이 정해져요 네 변만 있으면 네 여기는 저절로 그려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저절로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 흰색으로 그려야 되네 그럼 네. 교차점이 있죠? 네 그럼 삼각형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삼각형의 합동, 직각삼각형 합자는 R, H, S 합동이고 R, A 합동이 있어요. 두 개가. 그럼 요거랑 관련돼서 어떻게 되나 봐야죠. 네. 이 R은 뭐예요? 각 R. 각 R은 몇이에요? 몇 도? 90. 오, 안에? 각 R은 90도입니다. 90도 직각. 그럼 H는 뭘까요? H? H. 네? 빗금. 빗면, 빗금. 제일 긴 빗금, 빗면. 경사진면, 빗금. S는 뭘까요? 사이드, 변. 그러면, 각은 R은 다 똑같아. R, R. 그치, R. 그런데 요거 R 갖고, 요것도 A 알고, 요것도 S 알죠? 그러면 이거 해볼까? 직각은 알아, 직각. 직각은 알아, 이것도. 이것도 직각을 알아. 근데 항상 뭐는 같아야 돼? 이거는 RH니까 이 빗, 이 빗금을 알아야 돼, 빗금. 빗금,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사이드 이 한 변도 알아. 요것도 알고, 이 변도 알고, 요거 각을 알아. 맞아? 네. 어? 그러면, 요렇까지 내려, 이 변 오다가 직각으로 여기 닫어. 하니까, 아, 요 되네, 되네. 그지? 네. 어? 그러면 이거는 뭐지? SSS 하고 비슷하네. R, H, S. 왜? 요것도 뭐라고? S가 되고, 요것도 뭐가 되고? S가 되지? 응. 그래서 SSS가 비슷해요. 이 끼인 각은 아니잖아, 90도가. 응. 근데 그러면 요거는 뭐야? RHS. 직각을 알고, 요 각을 안 돼, 요 각. 요 각을 알면 요 각 알게 되죠? 응. 왜 알게 돼요? 어? R은 여기고. S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요 각도를 알면, 90도 하고, 요 각도 하면, 나머지 한 각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네. R, H, L, A, S. 요거랑 비슷하네. 맞지? 어? 요 각을 알게 되면, 뭐도 알아요? 이 각도 알면, 각을 다 알게 되죠? 각을 두 개. 요것도 각. 요것도 각. 각을 두 개 알고, S를 하니까 ASS 요 S를 알면 되잖아 이렇게 요기는 당연히 내려지고 요기 깔고 요기 가고 그죠? 네. 응? RHS AA 요게 RHS가 요거랑 비슷한가? 하나는 각이고 양끝 각이고 양끝 각은 안 되잖아 그제? 네. 끼인 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당연히 직각으로 하면 나머지 길이도 정해져 버려. 요 각 때문에. 네. 각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버려. 요거는 이각 알고 이각 알면, 그죠? 나머지 하나의 각도 알 수가 있어. 요 S만 있으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과 삼각형의 합동이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런 다음에 직각으로 이거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네. 헐. 그러면 무슨 합동이야? R 이 핍금은 같죠? H가 같죠? H, S. 맞아. S. 요 길이가 S예요. S. 요게는 R이고 이건 H고 RHAS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합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이렇게 이게 닿는 점을. 아이고 반듯하게 안 되거든요.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네. 그럼 요 중심점에서 이거는 직각으로 내려야죠. 접선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중심점에서 직각. 이해되세요? 네. 그거를 반으로 쫙 잘라요. 그럼 요거 공통이죠? 네. 이게 뭐라고요? H. 요건 뭐라고요? R. 네. 이것도 R. 요거는 뭐라고요? 반지름 R. 이거 반지름 R. 네. 요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네. 두 개가 같아. 네.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뭐라고요? 접선의 길이는 같다야. 그러면 R. 요거는 대각선 같죠? H. H. 자, R, H. 요거는 R이 같죠? 요것도 R이? 네. R. 하면 이거 뭐라고요? R, H. 무슨 합동? R. 길이니까 S 합동. 그래서 두 개 합동이에요. 요각하고 요각 같다. 아니면 요각하고 요각 같다. 이렇게 하나만 알려주면 R, H 뭐라고요? A. R, H, A 각동이에요. R, H, A 합동. 근데 이렇게 접선을 할 때는 이 합동이죠. RHS 합동. 자, 그랬을 때, 요 변과 요 변은 같고 직각삼각형이 같은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서 여기다가 여기랑 만나는 걸 이렇게 쳤다고 쳐봐요. 그럼 요각하고 요각은 같아요? 틀려요? 응?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아요. 여기는 직각이 아니에요. 직각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두 개만 같죠? 네. 요 땜땜 점점 같죠? 네. 밑각 밑변 다 했네요? 네. 제일 위에 변은 뭐라 그래요? 이등변 생각할 때 이 각은 무슨 각이에요? 꼭지각. 아, 꼭지각이구나. 이거는 밑각이고 여기 이름은 뭐라고요? 꼭지각이구나. 꼭지각. 꼭지점에 있는 각. 요거 됐고 자, 그러니까 각도가 같으면 두 변이 같아야죠? 네. 72도, 54도면 여기다 각도 써야죠? 네. 아, 180도로? 네. 오! 이렇게. 요거 신기하네. 네. 응? 네. 각도가 두 개가 같고. 자,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두 변이 네. 같아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몇 도인지 35도, 여기 35도, 90도면 나머지 각 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오늘은 뭐 배웠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같다. 뭐라고요?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수고하셨습니다.